KBS의 임진환입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셀럽들과 함께하는 셀럽 러브 골프.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 말이죠. 정말 이분 골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김현중 씨, 가수 겸 탤런트입니다. 김현중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겸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네. 김현중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네. 하고 이렇게.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네, 해외에서도 콘서트도 하고 네. 연기 활동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하고 계시죠. 그리고 네. 뭐 또 오다 가다 이제 골프를 너무 네. 좋아해서 해외에서 네. 프로님을 벌써 두 번 정도 뵀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연이 돼서 영광스럽게 아이고. 네, 이렇게 나오기도 힘든 임진환 프로님의 유튜브에 네. 출연하게 돼서 아유 아닙니다. 오늘 실컷 배워갈 생각입니다. 예. 자, 우리 김현중 씨는 일본에서 말이죠 너무나 네. 인기 있으시고 네. 콘서트도 많이 하시고 일본의 팬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감사하게도 네. 이렇게 일본에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퍼센티지가 일본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일본의 퍼센테이지가 한 70% 네.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조금 남미나 아, 예. 좀 북미 쪽도 남미까지 가십니까? 네, 가서 공연하고 이야. 네. 일본에서는 얼마 전에 또 일본 방송사에서 하는 드라마 네. 또 촬영 지금 마치고 있었습니다. 일본 드라마도 네. 또 나가시고 네. 근데 일본에 야. 이렇게 네. 엄청 많이 왔었어요. 네. 골프를 좋아해서 일본 공연할 때마다 이 치바라는 치바현에 네. 네. 많이 와봤는데도 치바에 이런 굉장한 골프장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 제가 오늘 말이죠. 우리 김현중 씨가